귀신이 존재. 오빠 사랑해. 영자리예요. 안녕하세요. 귀신이 형 사랑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명 가수 귀신이가 복귀하자마자 각종 차트를 올킬하며 귀신이의 신곡 쿠쿠루쿠쿠 루핑뽕이 단풍 차트 1위를 섭렵했어요. 야, 주말에 나랑 영화 볼래? 됐어, 내가 너랑 영화를 왜 보냐? 나 실은 예전부터 너랑. 헐, 귀신이다.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나보다 귀신이가 더 중요하다고? 나보다 그딴 놈이 더 좋다고?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선배, 누가 저희 회사 이메일로 이런 거 보냈는데요? 야, 이거 귀신이야? 와, 이거 좀 센데요? 야, 바로 기사 준비해놔. 소속사랑 전화하고 바로 기사 띄운다. 근데 이거 합성일 수도 있지 않아요? 확인하고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이슈만 되면 되는 거야. 네, 귀신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스릴러 DBIM 기자입니다. 대표님 문자 받으셨죠? 잠시만요. 뭐야 이거? 이걸로 귀신이 씨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귀신이 씨 번호 좀 주시죠. 저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따로 드릴 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이거 내일 9시 뉴스에 낼 건데 난 이걸 최선을 다해서 악의적으로 쓰려고요. 근데 나도 그쪽한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걸 기사로 낸다고요? 사실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번호 달라는 거잖아요, 사장님. 내 번호 남길 테니 귀신이 보고 알아서 연락하라 하세요. 하...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당장 귀신이 불러와. 이게 뭐예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저 아니에요. 몰라, 내일 뉴스 낸다더라. 알아서 기자랑 얘기하고 와. 괜히 약점 잡히지 말고. 아니, 이게 무슨... 네, 여보세요. 아이언 기자님이시죠? 아, 귀신이님 연락 기다렸습니다. 이 사진 뭐예요? 제가 이걸 9시 뉴스에 띄우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진으로 뭐 하는 거냐고요. 아니, 당사자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길 간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죠. 아니, 우리가 기사 한두 번 써보나 바로 인정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 씨 돈 많잖아. 1,000만 원 주면 모르는 척 넘어가 줄게. 내가 일단 합성 사진에 돈 줄 것 같아? 올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 스릴러TV에서는 인기스타 귀신이 불법업소 방문 사진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야, 쟤 귀신이 나왔냐? 와, 범죄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녀도 돼? 야, 그러니까 연예인 하지. 귀신아, 조금 쉬자. 제가 이번 앨범 하려고 1년 내내 작업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쉬면 드럼 어떡해요? 주연이 빠지는데 제작사가 허락해줄 것 같아요? 그게... 제작사에서 이제 촬영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네? 어쩔 수 없어. 사고치지 말고 일단 좀 쉬어. 아씨, 개XX들 진짜 좋다고 따라다닐 때 언제고! 아씨, 개XX들 진짜... 현재 인기가수 귀신이가 불법 논란에 인성 논란까지 추가로 보도된 가운데 제 중딩 때 1진이었음. 어디 중학교 나왔냐고? 몰라, 여튼 1진이었음. 귀신이도 알바할 때 왔는데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더라. 인성 개쓰레기였음. 귀신이 예전 연습생 때 담배 폈던 거 남? 쿠쿠르쿠쿠 루핑뽕. 제 귀신이 아니야? 아, 제 연예인이냐? 아, 맞네, 귀신이. 제 퇴물이네. 네, 아직도 살아있으면 한 번 더 보세요. 뭐야? 그만! 귀신아, 밥 차려놨다 나와서 먹어. 그리고 소속사 사장님이 오늘은 꼭 오라더라. 엄마 나갔다 올게, 밥 챙겨 먹어. 저 아이언 기자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 귀신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쪽이 쓴 기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해명 기사라도 하나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왜요? 그리고 해명할 게 뭐 있어요, 다 사실인데. 당신이 거짓 기사 써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짓 기사라뇨? 나는 진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뭐가 거짓이란 거죠? 그래요, 저희 아들이 다 잘못했으니 제발 아무 기사라도 하나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사 하나 써드릴게요. 주말에 9시 뉴스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신아, 기자님이 오늘 해명 뉴스 내보내주신대. 저거 봐봐, 이제 뉴스 시작할 거야. 최근 논란이 있던 인기 가수 귀신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이언 기자입니다. 얼마 전 불법 업소 논란으로 문제가 된 귀신이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귀신이의 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영상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그래요, 저희 아들이 다 잘못했으니 제발. 어머니의 자백에 믿었던 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일삼았던 귀신이에게 계속되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뭐야 이게 뭐냐고. 귀신아. 와, 이슈 되더니 돈 개많이 들어왔네. 선배, 근데 그 사진 좀 찝찝하지 않아요? 야,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됐지, 나할 바야? 진짜 귀신 쓰레기 같은 놈이 연예계에서 수술해야 돼. 여친구한테 들어왔는데 제일 찐이었다더라.